803번을 보세요. 803번. 저 보면 803번요. 조건 성취의 유력은 조건이만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왜 그러냐? 원칙적으로 성취한 때부터 그러면 소급효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말이죠. 자, 804번은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유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 이건 법조문 그대로죠. 이 말을 뭐라고 하냐? 바로 옆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건 성취의 유력을 성취 전에 소급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다음에 805번은요. 조건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으나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806번은요. 해제 조건부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해제 조건이 뭐가 되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죠? 우리가 해제 조건 성취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증여가 소멸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요? 증여자에게 뭐 한다? 복귀한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성취의 효과는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지금 806번 봐봐. 806번 봤죠? 봐, 여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뭐냐면 해제하고 해제 조건하고 해제 조건하고요. 차이가 뭐죠? 해제하고 해제 조건하고 차이가 뭐예요? 해제는 언제부터요?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알겠죠? 그런데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이지 이것은? 해제 조건은 조건이에요. 이것은 뭐다? 장래를 향해서 뭘 한다? 소멸하는 것이에요. 원래 해제 조건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해제와 해제 조건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장래를 향해서 장래 알겠죠? 소급이단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장래를 향해서 소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보면 해제 조건에서 해제 조건이 성취 이렇게 돼 있죠? 소급하지 않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7번은요.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48조. 그 다음에 808번은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그래도 재산권이다 이 말이죠. 뭐다? 이것은 기대권이다. 기대권.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대지권이 많이 붙어있죠. 그만큼 중요한 조문이다. 몇 번 얘기했죠. 우리 시험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어. 조건의 성취가 확정된 후에만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원래는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확정된 후에만 성취한다 말은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은 처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맞아 틀려? 틀리죠. 조건의 성부가 미정이어도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확정된 후에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지. 아니다. 알겠죠? 그다음 809번은요. 조건의 성취가 아직 미정이죠. 보증인. 보증인이 뭐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죠, 담보. 보증이라는 것은 인적 담보라고 얘기해요. 인적 담보. 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그 다음에 810번은요. 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 성취하는 동안 조건이 미성취해도 소멸 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미성취한 정지조건부죠, 봐봐. 이것은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왔죠, 이게. 우리 시험에 작년에 시험이 나왔거든요. 소멸 시효 봐봐요. 사실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봐. 그러면 정지조건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가 소멸시효는 언제 지나냐?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진행해.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줬단 말이죠. 오늘이 돈을 받을 날짜예요. 그럼 돈 갚으라 해야죠.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럼 오늘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거든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지조건을 봐봐. 우리 아까 정지조건 했죠.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효력이 뭐한다?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발생하는데 이 성취할 때부터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성취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정지조건부는 그냥 정지조건부라 해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지난다? 성취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미성취 동안 미성취 조건이 성취하지 않았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이 그대로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811번은요. 정지조건의 성부가 확정되기 전에 조건부 의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여 권리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뭐가 된다? 부당이 돼. 왜냐하면 조건의 성부가 졸고요. 확정되기 전 거기를 정거라고. 확정되기 전. 정지조건이 확정되기 전에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정지조건의 성부가 확정되기 전. 이 말이죠. 확정되기 전. 그 다음에 급부를 이행을 했죠. 그러면 그것은 부당이득이 돼. 왜요? 아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부당이득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810에는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장래이행소 이런 용 812번은요 지워도 돼요. 지우세요. 장래이행소 이것은 소송법에 관계되기 때문에요. 우리 시면 관계가 없어요. 자, 813번은요. 해제 조건부, 이거 아까 우리 판례에 난 데 내가 안 했거든요. 해제 조건부 정의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된 조건이 뭐하기 전? 성취되기 전, 가름과 성취되기 전 수중자가 한 처분 행위는 조건 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뭐가 된다? 무효.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 말 봐봐. 해제권, 정지권 그걸 따지 말고 우리가 조건부 권리는 봐봐요. 조건부 권리는 너 시험에 합격하면 2차 넣어줄게. 너 시험 합격하면 찾아줄게. 그런데 시험 치기 전에 2차를 팔아버려. 그럼 돼, 안 돼? 그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 아니,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준다 했으면 차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럼 시험을 치기도 전에 차를 팔아버렸단 말이죠. 얼마에? 500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근데 차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 차를 처분한 건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차를 처분해서 5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5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달라, 이 말이죠. 알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해지 조건도 똑같죠. 해지 조건도. 일정한 효력이 있고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나중에 효력이 소멸하는데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그것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면 그만큼의 뭘 한다? 손해를 배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나왔죠. 조건 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에서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좀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 책에 있었는데 제가 할까요?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까지는 여러분요, 우리 시험까지 어디까지만 보냐면, 어디까지요? 810번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810번까지. 위에서요? 그것은 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에요. 입증 책임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요, 우리가 조건에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면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왜요? 조건 동그라미. 조건은요, 법률행위 효력을 제한해요. 법률행위 효력을 제한을 해요.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약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요. 그 조건이 있다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죠? 814번하고 815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 붙어 있지 않냐 하는 것은 조건의 존재를 받는 자가,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 814하고 815는 똑같죠? 왜 그러냐? 조건의 것은 법률행위 효력을 받는 것이다,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816번은요.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정지 조건부. 그럼 정지 조건부라는 것은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현재 썩어다. 현재 효력 X요. 정지 조건부는 현재 효력 X. 현재 효력이 없으니까 효력의 발생을 막는 자, 다투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다음에요. 817번에서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 다른 말로 뭐죠? 이런 봐봐.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러면 차를 사달라면 뭘 해야 돼요? 합격을 했다고 증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합격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조건이 성취됐다 이 말이죠.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법률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다른 말로 뭐다? 채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알죠? 효력을 주장하는 자. 아까 우리 책에 나왔었죠? 똑같단 말이죠. 그렇게. 자, 그러면 기한부 법령이 보세요. 819번은요. 자, 조건 성취는 뭐죠? 불확실이죠? 기한은 뭐다? 확실하죠? 820번 봐봐.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되면, 그것은 성년이 됐다? 그럼 확실하죠? 아, 있네. 죄송해요. 그것을 성년이 되면 오토바이를 사준다? 그것은 확정이죠. 확정. 동그라미. 확정. 그 다음에 기한이죠. 그 다음에 820은요. 신축 중인 건물의 분양계획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를 1층 골조공사 완료시. 봐봐. 그럼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3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요. 중도금 날짜를 언제로 했냐. 1층 골조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1층 골조공사. 그러면 아파트가 30층짜리가 되려면 1층 골조공사,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1층 골조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1층 골조공사가 완성이 돼야 2층, 3층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1층 골조공사가 완성될 거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확실하죠. 확실. 언젠가 되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한다? 기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822번요. 아까 했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권 임대차 기간의 전속기한은 언제까지 했다?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그러면 임차인한테 매도한다는 것은 임차인한테 팔지 안 팔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것을 불확정 기한이 아니고 뭐라 한다?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이다. 팔지 안 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823번은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는 이행기한제 기한, 기한이란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조건하고 기한을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아까요? 조건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기한은요, 일정한 사실이든 발생하든, 발생이 뭐든 불가능하든 반드시 뭐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요, 거기 보면 기한으로 정한 경우 사실의 발생, 발생이 불가능, 이행기한은 도래, 거기다 써야 되죠? 이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퀄 변제기가 도래. 변제기가 도래. 또는요, 뭐라 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기한은 불확정 기한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반드시 그 말이야. 왜? 확실한 것이니까. 824는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하죠. 그러한 사실이 불가능이다.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기간이 이행기한이 이행기간이 아니에요. 이행기한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행기한 이렇게. 자, 825는요. 이미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특정 사실 부관으로 봐봐. 이미 발생한 채무 거기 줄거 봐. 이미 발생한 채무 그 다음에 부관이 붙여진 게 부관 부관 동그라미 이런 부관은 뭐를 부관이라고 그래? 부관은 조건, 기한, 부담이죠? 이런 조건하고 기한하고 부담은 뭐죠? 현재예요? 장래예요? 장래죠. 그럼 봐봐.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요,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돈을 쓰기라고 1억을 빌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이 돈 갚을 날짜인데요. 여기에 새롭게 부관이 붙었어. 부관이라는 것은 현재다, 과거다, 장래다, 장래죠. 장래. 장래의 발생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미 채무가 있는데 새롭게 부관을 붙였다 이 말은 돈 갚을 날짜를 뭐 해준다? 연기해준다. 장래니까, 장래니까. 알겠죠? 그 말에. 새로운 특정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두 번째 줄, 변제기의 연기다. 이 말이죠. 연기. 따라서요, 그러한 사실 발생 동그라미, 바로 옆에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 줄 것이고,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 그것을 뭐라냐? 불가능이라고 하죠. 불가능.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기한이 망거다, 기한이 도래, 줄 것이고,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란 말이죠. 자, 그럼 2번은요. 그래서 기한은요. 지금 여기 의에 있는 것이 약간 어렵죠. 그래서 이 말을 잠깐 이해하면 되고요. 2번은요. 조건에는 채나지 않으나 어음에는 어음에 뭘 붙일 수 있다? 시기. 시기를 뭐라냐? 기한이라고 얘기해. 기한. 그 다음에 이러면 혼인하고 인지를 뭐라죠? 가족법이죠. 가족법에는 조건하고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조건과 기한.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상계죠. 상계 뭐죠? 상계. 상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고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 상계를 말한다. 단독행위라고 하죠. 누구의 단독행위? 채무자의 단독행위. 채무자의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829번은요. 기한은 소급표가 없죠.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죠.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죠. 종기, 종기는 소멸이고 시기는 발생인데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가 인정될 수 없다. 831번은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였다. 시기. 시기를 붙이면 어때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도래한 때부터 무슨 말이냐? 소급표가 없죠. 효력이만 다 생긴다. 831은요.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가 뭐다? 미정.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동안 기한의 도래를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마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그래서 해야지 못한다. 똑같죠? 기한부 권리도 말할 수 있다. 처분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하고 기한하고 똑같으니까요. 처분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이죠. 834. 기한의 이익은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어마무시하게 시험이 났죠? 추정이란 말은 뭐라고 쓰면 안 된다? 본다. 간주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자 있는 정기예금입니다. 이자가 있죠? 이자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쌍방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죠. 무이자 동그라미 무이자. 무이자한테는 누구한테요? 차주. 차주가 누구냐? 채무자. 채무자한테 있죠.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만 있을 때는요. 손해배상 없이 언제든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성인, 일반계만 있을 때는요. 자, 기한의 이익은요.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구할 수 있다? 포기. 포기니까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 이렇게. 838번은요.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도 있다?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뭐라고?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도 말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기한 전에도 변제 가로묻고 기한 전에도 변제로 말한다? 기한의 이익 포기 이 말이죠. 기한의 이익 포기 이렇게. 그 다음에 839는요.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뭐하면? 포기하면.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죠. 그러면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이것은 우리가 소멸시효하고 관계되기 때문에요. 그럼요. 이것은 기한의 이익 포기 그러면 보증인에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된 권리는요. 주된 권리보다 더 클 수가 없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요. 참고로만 하고요. 839번 참고. 알겠죠? 자, 요 840번은요. 기한의 이익은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간단히 나왔죠? 자,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840번은요. 채무자가 과실로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실이든 뭐든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그럼 뭐냐? 그다서 그럼 바로 옆에 있네.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줄거 봐.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퀄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상실. 그러면 채권자는요. 당장 돈을 갚으러 갈 수 있죠. 즉시 이행을 청구. 즉시 이행을 청구를 뭐라냐.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 즉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 이렇게 되어있죠. 그것을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자, 841은요.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마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줄고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퀄 기한의 이익 상실이에요. 기한의 이익 상실 이렇게요. 자, 843번은요. 채무자가 뭘 한다? 파산. 채무자가 뭘 해? 파산 선고를 받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뭘 한다? 상실이죠. 844는요.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로 본다? 형성권적으로 본다? 추정. 시험 많이 나왔죠? 845.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채권자의 뭐가 있어야?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행기가 도래한다. 다음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뭐죠? 채무자가 담보를 뭐한다? 손상, 감소, 멸실 이런 말이죠. 이런 사유가 발생하죠.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이 있어야 줄고 봐.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의사행위 이 말이죠. 채권자의 의사행위가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한다. 채권자의 의사행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47번은요. 당사자가 정지조건부죠. 정지조건부 기한의익 상실 특약 그랬죠. 기한의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 즉시. 즉시를 뭐라고 한다? 당연히 이렇게.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한다.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자, 848번은요. 기한의익 상실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 일정한 사유가 뭐라고 하죠?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이죠.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면 말이죠.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행기가 도래한다.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정지 조건부 기한의 상실 특약이라고 하고 일정한 사유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면 이 말이죠.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 행위 다른 말로 의사 표시를 기다려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고. 849는요.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됐다. 그럼 봐봐요. 원인 채권 있죠? 갑이 있죠? 갑이 을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 그 날짜가 1월 1일부터 8월 1일이란 말이죠. 이렇게 됐는데요. 그 을이 갑한테 어음을 발했어요. 어음을 발했는데 만기 날짜가 8월 1일이 아니고 10월 1일로 했다. 만기 날짜는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존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았다. 그래서요, 10월 1일 날, 뭐죠? 이 어음을, 연금을 준다고 해서, 을이 갑한테 어음을 반행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보다 기존 채무의 지급을 뭐한 거다? 유예한다, 유예.
동그라미 발자가 8월 1일에서 몇월 며칠로 10월 1일로 유예가 됐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850번은요.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에 관하여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이 부관으로 되어 있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 장래 동그라미, 장래. 그러면 이미 채무가 부담하고 있는데 또 장래의 사실이 부관으로 붙었죠. 그럼 이건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변제기를 뭐한 것이다? 연기한 것이다. 변제기를 연기.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변제기를 연기했다. 그럼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돈을 빌렸다. 채무에 변제기가 있다. 이 말은 기한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다시 붙었다. 이 말이죠. 아니, 뭐죠? 부관이 다시 붙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돈 갚을 날짜를 뭐한 것이다? 유예해 준 것이다. 연기해 준 것이다. 그런데 아무튼 유예가 됐다 할지라도 연기가 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돈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한다? 기한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기한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기한부 법령에는 우리가 딱 보면요. 1번 의의 부분하고요. 의의 부분. 알겠죠? 그러면 4번에요. 기한의 상실하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건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모두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지금 모두 있냐면 850개면요. 800개가 되면 120문제거든요. 알겠죠? 120문제요. 그래서 200개가 40문제니까요. 200개가 40문제, 120문제는 160문제네요. 알겠죠? 160문제에다가요. 50개면 10문제니까 170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문제 본 것이 170문제를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문제를 본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설령 여기에 나와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지문이 똑같은 지문이 아니고 다른 지문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뭐가 되냐? 응용이 가능할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170문제이기 때문에요. 어마무시하게 문제를 푼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채권법 있죠? 채권법도 여러분 이미 기출문제 지문 강의했죠? 그래서 그 지문은요.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 강의부터는 뭐 다음 주 토요일이죠? 그럼 다음 주는 여러분 수요일날 강의 없잖아요. 여러분 시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날에 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부터요. 다음 주 토요일날부터 뭘 보냐면 물권법 있죠. 물권법이 됐어요. 우리가 기출문제 지문을 보도록. 물권법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되도록이면요. 채권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